오랜만이다. 나 기억 안 나니? 이 자식 알아요? 그리고 만난 지 좀 됐지? 만났다고요, 이 자식이랑 둘이? 안녕. 난 윤서정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알았지? 미안하지만 전 기억이 없는데요. 하긴 나도 너 못 알아볼 뻔했으니까. 원장님은 안녕하시지? 너무 오랫동안 소식을 못 드려서. 저도 병원 일이 바빠서 통 뵙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어쨌든 의외다. 네가 의사가 됐다니. 하, 근데 여긴 대체 나가는 길이 어디야? 저기 원장님한테는 내가 따로 안부 인사 드릴 거야. 그때까지 나 봤다는 거 비밀로 해주라. 어? 어? 뭡니까 이상아? 저 자식 언제 어떻게 만난 건데요? 설마 뭐 막 소개팅 뭐 막 그런 거 아니죠? 지금 되게 피곤하지? 네? 선배 자라, 헛소리 그만하고 얘기해요. 얘기하면 같이 할게요. 가. 얘기하면 가는 거야? 몇 년 전? 내가 보건복지부의 높은 분들하고 형님 동생 하는 사이인데 까딱 잘못했다간 의사고 병원이고 싸그리 가난한도! 아! 보세요, 보호자분. 우리가 뭐 재밌으려고 환자분 수술한 줄 아십니까? 뭐야, 아가씨? 아가씨 아니고 의사인데요. 보호자분 형님께서는 비장출혈이 심해 응급수술을 받지 않았으면 아주아주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아, 아가씨가 우리 형님 수술했어? 아가씨 아니고 의사라니까요? 우리 형님 수술한 게 너냐고! 아니면 빠져! 진짜 의사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이분이 정말... 잠깐. 일단 보호자분들 밖에 나가 계시죠. 여기 지금 응급실이고 진료 중인 환자분들 계십니다. 일단 밖에서 기다리시면... 이게 어디 감히! 치셨습니까? 그래, 쳤다 어쩔래? 어?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말아야? 어? 내가 누군지 알고 이것들이, 야, 야! 내가 보건복지부에 있는 그 윗분 그분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니네들은 다 이거야, 알아? 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렇군요. 그럼 걸어보시죠. 뭐?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전화 걸어서 나 좀 바꿔달라고! 이런 몰상식하고 비매너적인 인간하고 형님 아우하는 고위공무원이 누군지 내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그런 썩은 내 나는 놈들! 국무총리실이고! 그것도 어디냐! 청와대 민원실이요? 그래! 청와대 민원실! 거기다 민원 싹 다 놓고 확 다 잘라버릴 테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시라고요! 왜 못 걸어요? 보건복지부에 잘 아는 높은 양반 있으시다며! 지금 당장 걸어요! 제가 대신 번호 눌러드려요? 눌러드릴까요? 비켜! 안 비켜? 하하! 이제 그만 해, 진짜 사람! 아, 전화해야겠다, 근데. 살살해, 살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지?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요? 쌤, 이거요. 김 사부님 진료실에 핸드폰 놔두고 나가셨나 봐요. 혹시 강쌤도 핸드폰 놓고 간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설마요. 너무들 걱정 마세요. 무슨 별일 있겠어요. 응급 환자도 없는데. 응급 환자입니다! 들었어요, 윤쌤? 네, 들었어요, 수쌤.
무슨 환자죠? 40대고 서든클래스예요. 스웨팅 심하고 피부도 있어요. 도인범. 내가 타고 있던 택시기사 분이세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환자분. 배탈. 80에 40, 레이트 130에 피부 9도 8입니다. 세트샷인가? 복통소에서 만져봤는데 가딩이 심해요. 뭐 하세요? 5도 안 내려요? 환자 치료는 아직 허락 못해. 너한테 환자를 맡겨도 괜찮을지 확신이 필요해. 5도 안 내리냐고요? 쌤. 골반부터 호조할게요. 신타하고 이비가 치세요. 빨리. 무슨 일이지? 보호자 연락됐습니다. 환자분 수술실로 옮길까요? 강동주 말고 다른 GS는 없어요? 한 분 더 계시긴 한데 그분도 지금 부재중. 인터벤션은요? 인터벤션도 안 돼요? 그것도 우리 병원엔 없고. 그럼 다른 병원으로 쏴야죠. 이 정도 환자 커버할 수 있는 데는 여기서 빨라야 2시간인데. 지금 상태로는 가다 말고 어레스트 날 거야. 윤쌤, BP가 여전히 80에 50이에요. 노 AP 20으로 올려주고 일단 안티부터 줄게요. 라파로 있어요? 작년에 문 닫는 병원에서 구입한 중고가 한 대 있는데 그건 왜요? 됐어요. 내가 하죠. 그 환자 수술 내가 하겠다고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등록되지 않은 의사는 집도할 수 없습니다.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윤쌤. 나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지금 당장 수술 안 하면 저 환자 죽을 수도 있는데 나 말고 다른 방법 있냐고요. 윤 서정, 네가 한 거야? 네가 수술해달라고 부탁한 거냐? 예, 제가...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달랑 둘 뿐이라는데 둘 다 콜도 안 되고 가장 가까운 병원은 2시간 이상이나 걸린다 그러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짜야? 제 말이 진짜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 왜 자꾸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혼자 책임을 떠안아요. 사람 속 불편하게. 제가 한다 그랬어요, 제가. 아닙니다. 제가 부탁한 겁니다. 도윤범 선생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도와준 것뿐이고요. 그러는 거 하나도 안 고맙다고요. 착한 척 나서지 좀 말라고. 책임질 일 있으면 제가 지겠습니다, 선생님. 아이, 근데... 얼마나 걸렸어? 라파로 말이야.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취하는 시간 빼고 50분쯤? 기계만 좋았으면 5분 정도 더 단축할 수 있었어요. 알았어. 네 문제는 본원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통보할 테니까. 야, 둘 다 나가라. 이제 난